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 춘천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로 갈색 송어 아시죠? 브라운 트라우트라고 하는 이 세계 악성 100대 외래종 안에 속하는 그 갈색 송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유럽 송어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이 돼가지고 현재 소양강댐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친구를 잡아다가 퇴치하고 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무지개 송어 성공했었죠? 저 스푼 민어 하나씩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미끼를 이걸로 쓸 겁니다. 이제 갈색 송어는요 굉장히 싸나워가지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닮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갈색 송어가 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1m까지도 커지고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왠지 느낌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거 넣으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낚시할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 어느 분 벌써 한 마리 잡으셨어요. 와, 아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혼자 하기 힘들어서 함께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또또 시골 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시골 여자예요. 아 오늘 오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갈색 송어? 아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보셨죠? 아까 잡는 네. 거 보셨죠? 오자마자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잘 어울리시네요 되게 옷이. 아, 이게 커플 저랑도 커플이지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가 원래 수위가 이제 발전을 시작하면 이제 물을 방류하면서 엄청 깊어지거든요. 근데 물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촌놈님 캐스팅합니다. 했나요? 아 캐스팅했구나. 야 이런 여울목 있잖아요. 저런 여울목에 이제 산소용종량이 높다 해서 이제 뭐 송어라든지 뭐 피레미, 갈견이 뭐 다양한 어종들이 저런 여울목에서 많이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우와 부끄러워라. 나무님. 네 가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기 안에 들어가서 또 하고 계시고 저기 바로 앞에 저희 멤버분들 같이 하고 계시고 저기 뒤에 와 보이세요? 네 분 더 있죠. 저 건너편에도 있어요. 이 갈색 송어가 정말이지 이게 잡을 때 그 짜릿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m까지 커져가지고 또 엄청나게 커지고 또 무늬도 이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하죠. 물론 생태계 교란종 2021년도에 지정이 됐지만서도 인기가 많은 어종입니다. 아 잡아야 될 텐데. 자 오늘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죠. 열심히 하자. 오늘 PPL이 껴있기 때문이죠.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여러분들 와 거의 20분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물 흙탕물 낸 거? 지금 수위가 거의 3배 이상 높아졌는데 저기 안에서 아까 낚시하시던 분들 있죠? 저기서 잡았던 분들이 바로 나온 거 봐서는 엄청 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엄청 세졌죠? 이때가 기회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오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건가? 여기 앞에 던져요. 잠시만요. 저기 던져. 아 그러네. 뭐야? 저 뭐야? 아 물속이 생각이 엄청 크네. 아 어디? 그 바닥에. 바닥에? 응. 지나갔어? 한 7자?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누치인지 잉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게 와가지고 제 거 이제 민호를 살짝 따라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누치일 것 같은데 저기 있거든요. 한 7잔 될 겁니다. 지금 시골 여자님이 살짝 꼬시고 있는데 아 사라졌죠.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처음에 송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 캐스팅할게요. 캐스팅. 야 멀리 갔어. 좋았어.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방류하고 나면은 진짜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웨이더 입고 가슴장화 입고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진짜 주의하세요. 방류 시간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밥은 먹었고요. 아 이제 2차전 들어갑니다. 넌 잡히면 죽는다 갈색아.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세월교 옆으로 왔습니다. 저기 원래 세월교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저기가 이제 통제가 되는 바람에 저기서 이제 낚시 금지죠. 야 벚꽃 이쁘다. 오늘 벚꽃도 보고 좋구만. 잡자.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세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와 입질 한번 없네요. 또 라이징이라 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피딩하는 건 몇 번 보긴 했지만 라이징을 안 하네요. 입질 뭐 받으셨어요? 입질 없어요? 안녕하세요.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어요. 입질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았어요. 아 지금 없어요? 오 저기 분 잡으셨대요. 우와! 한번 가서 보자. 와! 방금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신 분인데, 한 마리 더 잡으셨어요. 한번 벌써 여쭤봐야겠다. 우와, 멋있어요! 갈색 송어인가요? 우와! 와, 여기 진짜 플라잉 낚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멋있게 잘 잡으시더라고, 진짜로. 우와! 저 혹시 주신. 아, 진짜요? 우와! 여러분 여기 지금 조사님이 지금 한 마리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 와서 몇 번 안 던지셨는데 그냥 바로 잡으시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바로 갈색 송어라고 합니다. 와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물을 방류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물을 방류하고 안 하고 따라서 갈색 송어 잡는 포인트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한 지 좀 오래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방류하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물량이 줄어들면 여기 상류 쪽으로 좀 더 먹이 활동하려고 붙는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와 옆에서 촬영하니까 발 한 마리 부셨어요. 어우 너무 감사하네요. 이 갈색 송어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암컷 같은 느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연어목에 속하기도 하고 이제 바다물고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강해형 육풍형이 있는데 그래서 바다물고기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가 있고 크기는 이 친구는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데 1m까지 커지는 그 송어입니다. 와 무튼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해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요 오다가 허탕치는 분들 정말 많고 지금 여기 조사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방류하다가 떠내려 가시는 분들 종종 있다고 하니까 여기 오셔서 하실 때는 따라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진짜 물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방류 언제 했고 물 언제 들어오고 그런 거 잘 눈치껏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이 친구 나중에 더 성장을 하면 육지에 있는 쥐도 점프해서 육지에 있는 쥐들을 사냥해서 먹을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고 먹성이 굉장히 좋은 어종이라고 합니다. 우와! 야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시골 초돈님 여자님이랑 열심히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여기다가 잠시 해서 넣어둘게요 여러분.
신선하게 해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캐스팅을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한 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색 송어가 왜 우리나라 유입됐는지 그 인터넷을 보니까 썰이 있더라고요. 그 썰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소양강댐 근처에는 이제 송어 양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지개 송어를 보통 지금 양식을 하는데 그 송어 양식 할 때 갈색 송어가 이제 맛이 좋고 번식력도 좋다 해서 한국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양식장이 물에 잠기면서 그 갈색 송어가 유입이 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장이 물에 잠기면서 송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무지개 송어랑 갈색 송어 다 잡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예요. 캐스팅. 자, 근데 여러분들, 송어 잡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가짜 미끼, 인공 미끼 루어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물고기처럼 움직이면서 이 성향이 난폭한 이 송어들 근처에 가면 이제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이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영역에 침입해서 공격하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변에 가면서 깔짝깔짝 대면서 송어를 유혹해서 잡는 겁니다. 꺽지 쏘가리도 똑같아요. 307번째 캐스팅. 근데 시골 여자님, 저번에 부송 그래도 몇 번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여태까지? 자기 세 마리. 세 마리요? 와, 저 한 마리도 안 잡아보는데. 우리 촌놈님은 몇 마리 잡아보셨죠? 저는 두 마리. 아, 여자님 더 많이 잡으셨네요? 네. 와이프가 더 많이. 오, 캐스팅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아침 8시부터 우와 멀리 날아갔다. 아침 8시부터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도 얻어서 다행이다. 나 이 친구는 이제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방생할 수는 없거든요. 야, 얘는 육봉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그 이제 강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입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육봉형인 것 같습니다. 뭐 산천어도 강해형 있잖아요. 강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라 해서 바다송어라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산천어랑 바다송어랑 같은 종이지만 육봉형 산천어 그리고 바다 강해형 바다송어 명확하게 다르죠 생김새가. 어떻게 여기서 자생을 하는 거니 참 특이하다 너. 자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는 동안에 신선하게 오려고 얼음 한 바가지 넣었는데 와 고세 굳었네요. 자, 이 갈색 송어는 오늘 제가 아주 맛있게 버터구이를 해가지고 이제 간짬뽕이랑 해서 오늘 저녁으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매콤한 거, 그 느끼한 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는 갈색 송어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살이 엄청납니다. 우선 이게 크기가 작아 보였는데 막상 튀기니까 오, 이거 혼자 먹기 진짜 딱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엄청 맛있네. 엄청 담백하고요. 아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식용으로 하려고 했었는지 알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거는 조합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드셔보세요. 진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갈색송어 서식지에 가서
갈색송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을 드리면서 갈색송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까지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